매트만 발랐을 땐 중화가 덜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블루, 그린을 같이 발라야 중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롤을 기억하고 있어요. 비타민 만들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합성 비타민 만들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뭔지 알아요? 석유. 석유에서 추출 많이 해요. 파워가 가장 세요. 이거 파워라고 쓴 거야. 멋있지? 자, 그러면 오늘 이론 수업은 어떻게 진행하냐. 그냥 염색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와 개념 정도만 정리해주고, 나머지는 수업 때마다 추가적으로 조금씩 보충하면서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수업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떠먹여주는 느낌으로 하지 않아요. 저는 자료는, 기본적인 자료는 다 제공하고 기본적인 룰은 다 있지만, 수업 중간중간에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필기하고 얼마나 정리하는지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 제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의 교육 방식은 철저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 위주로 제가 많이 도와줍니다. 컬러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지식적 개념, 테크닉, 그 다음에 감각.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테크닉은 뭐예요? 내가 염색약을 바르고 염색약으로 표현하는 그런 테크닉, 붓터칭 테크닉, 뭐 섹션 테크닉, 뭐 그런 기타 등등의 온불에 발려야죠. 뭐 브이스트로크, 뭐 에어 손불에, 뭐 이런 테크닉들, 손으로 할 수 있는. 개념은 뭐예요?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컬러의 이론적 정의들. 감각은 뭐예요? 컬러의 감. 교육으로 충분히 감각은 올릴 수 있어요. 패션 감각처럼, 패션 감각처럼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컬러를 잘 알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능력을 잘 잡고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색과 색의 분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색이란 어떤 건가 라고 얘기를 하자면요, 색이란 빛을 흡수하고 반사하는 결과예요. 빛을 반사하는 결과, 흡수하는 결과예요. 사물의 밝고 어두움이나 빨강, 파랑, 노랑 따위의 물리적인 현상인데, 이러한 물리적인 현상을 눈을 통해 감각되는 거예요. 사물은 고유한 색상을 다 갖고 있는데, 이 색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빛이라는 걸 통해서 반사되어야만 우리 눈으로 인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색에 있어서 빛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색과 빛은 굉장히 중요한 친구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색은 원색, 무채색, 유채색,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빨강, 파랑, 노랑. 다른 색을 섞어서 만들 수 없는 원색이에요. 절대 다른 색을 섞어서 만들 수 없는 색이 삼원색이에요. 빨파노. 절대 못 만들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빨강, 파랑, 노랑이 없다면 2차색도 못 만들어요. 자, 무채색은 뭐예요? 흰색에서 검정색까지 있는 중간에 여러 색깔의 회색층을 얘기를 해요. 색감이 없는데 쭉 보면 그냥 그레이 스케일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무채색, 색상이 없는 명도만 존재하는 색상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유채색은 뭐냐? 순수한 무채색을 제외한 모든 색깔이에요. 색상이 있으면 그냥 다 유채색이에요. 어떤 색깔이라도 색상이 있으면 유채색입니다. 그러면 무채색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색상이 없는 회색의 여러 층. 유채색을 설명하시오. 색상이 있는 모든 색.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근데 이러한 색은요, 요소 세 가지를 갖고 있는데, 색에는 색상, 명도, 채도가 존재를 해요. 자, 색상은 뭐예요? 빨주노초 파란보. 우리가 눈으로 구별할 수 있는 색상, 색상이라고 얘기해요. 명도는 뭐예요? 색의 밝기. 고명도면 아주아주 아주 밝은 색깔, 저명도면 아주아주 아주 어두운 색깔. 채도는 뭐예요? 색의 파워. 색의 파워죠. 색의 진함과 약함. 근데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요, 명도와 채도는요, 각각의 고유한 성향을 갖고 있어요. 명도가 올라가면 채도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요. 채도가 올라가면 명도는 떨어져요. 이게 컬러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그런 거 얘기할 것 같아요. 원장님, 저 염색하고 싶은데 아주 아주 파스텔 톤의 그레이 색깔을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저한테. 근데 저는 탈색은 하고 싶지 않아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왜? 그레이 톤 자체가 파스텔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채도가 높아요, 낮아요? 채도가 낮죠. 그레이 자체가 파스텔 톤이면 채도가 낮은 거죠. 그러면 명도는 높아요, 낮아요? 명도가 높죠. 그러면 당연히 탈색된 모발의 베이스에 작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객님들이 간혹 그런 고객님도 있거든요. 탈색 없이 아주 진한 애쉬 그레이 컬러 하고 싶어요 얘기를 해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원리로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뭐 유튜브나 인스타 보면은 그런 거 막 작업 영상 올라오잖아요. 뭔가의 베이스가 있었을 거예요. 버진에선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절대 못해요. 그리고 저명도에선 절대 못해요. 모발의 명도가 낮으면 어두운 까만 색깔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색감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래서 저명도에서는 절대로 색감이 보일 수가 없어요. 색감을 보고 싶으면 고명도로 무조건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컬러 이론에서는. 자, 여기에서 색상은요, 색 자체가 갖는 고유한 특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색상을 우리가 분류할 때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컬러가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가지거든요. 빨강, 주황, 노라, 연두, 초록, 이거 뭐예요? 하늘. 하늘 색깔이잖아요, 이거. 파랑, 이거 뭐예요? 청록색. 청록색. 이거 뭐예요? 보라색. 이거 뭐예요? 청보라 아까 이걸 하면서요. 이거 뭐냐고요. 이거 다홍. 다홍. 이렇게 돼 있죠. 색에 있어서 10색 정도는 내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게 좋아요. 왜냐면 기준이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색에 대해 조금 더 부연상 유형을 하자면, 색이라는 거는 삼원색이 존재를 해요. 옐로우, 블루, 레드. 근데 되게 특이한 게 블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래 색에서는 블랙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색을 무수히 많이 섞으면 똥색이 돼요. 아주 아주 어두운 똥색.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블랙이에요. 블랙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 색이에요. 원래 색에서 봤을 때. 색 레벨이 없잖아요. 그래서 블랙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데 그냥 많이 섞다 보면 그레이가 된다는 거예요. 블랙에 가까워. 그럼 여기에서 옐로우, 블루, 레드, 옐로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옐로우랑 블루 섞으면 그린 되고, 레드랑 블루 섞으면 바이올렛 되고, 레드랑 옐로우 섞으면 오렌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색을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서 또 색의 무수한 색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1차 색을 혼합돼서 나오는 색상들이 2차 색이고, 2차 색에서 변형된 색들이 3차 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차 색까지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보색이라는 관계인 거죠. 반대편에 있는 색깔. 자, 염색을 하는데 고객님이 현재 녹빛을 많이 띄어요. 염색약에서 녹빛은 뭐예요? 매트예요? 애쉬예요? 매트예요. 매트. 애쉬는 뭐예요? 파란 색깔이 애쉬예요. 파란 색깔이. 그럼 고객님이 지금 현재 녹빛을 많이, 전시술 내역에서 20, 밀본 염색약으로 봤을 때 20의 염색을 했었는데 그냥 브라운 색깔로 다시 돌리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체스넛 브라운을 발랐어. 그럼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안 돌아와요. 매트가 강하기 때문에. 그럼 매트를 중화시켜주기 위해서 염색약을 써야 되는데 무슨 염색약을 써야 될까요? 레드. 적계열 연모제를 믹싱을 해줘야 브라운으로 돌아가요. 다시. 그럼 브라운으로 돌아가야 다시 염색을 하겠죠. 그럼 반대로 현재 고객님이 레드 오렌지를 오랫동안 해왔던 상태야. 근데 이 고객님이 레드 오렌지를 중화시켜서 브라운 쪽으로 가고 싶대. 그러면 어떤 염색약을 써야 될까요? 브라운을 바르면 레드 오렌지가 중화가 될까요? 색이? 안 되겠죠. 무슨 색깔 발라야 될까요? 바로 맞은편에 있으면 블루 그린. 블루 그린. 블루와 그린을 같이 써야 돼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애쉬와 매트를 같이 믹싱해서 발라야겠죠. 예를 들어 애쉬만 발랐을 때는 중화가 덜 될 수도 있어요. 매트만 발랐을 때는 중화가 덜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블루, 그린을 같이 발라야 중화이 중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롤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대표적으로 탈색할 때 노란기 뭘로 잡아요? 바이올렛, 보라. 보라로 잡죠. 그럼 아이보리 느낌처럼 떨어진단 말이에요. 아이보리 느낌처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보색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달달달달달달 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삼원색만 외우면 돼요. 그려보면 되잖아. 그려보면. 색상 한 표 그려보면 답 나오잖아. 어떻게? 우리가 맨 처음 그릴 때 노랑, 파랑, 빨강 그리고 노랑이랑 파랑이랑 섞여서 초록, 파랑이랑 레드랑 섞여서 바이올렛, 레드랑 오렌지랑 섞여서 오렌지. 그러면 여기 안에서 그린, 옐로우, 옐로우, 오렌지, 오렌지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 볼 수 있잖아. 그럼 그런 순서대로 그려놓고 생각하면 쉬워요. 근데 이걸 외우면 너무 좋지, 머릿속에. 외워져 있으면. 고객님이 현재 왔는데 아, 보랏빛이 강해. 그러면 옐로우 계열로 중화하면 되겠다. 라고. 옐로우 계열이 뭐가 있어? 30, 밀본에서. 30 바르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명도가 색의 밝기예요. 원래 이제 글로벌한 색채학에서는 기준을 10레벨까지로가 봅니다. 색상화표에서 원래 명도는 이제 10레벨을 기준으로 보는데 염색약 회사들마다 명도를 다르게 써요. 아까 봤던 밀본은 몇 레벨까지 써요?
13레벨까지 쓰죠. 13레벨. 그 색상화, 그 색 레벨 차이는 몇 레벨까지 있었어요? 16레벨까지인 거 있었나? 15인가 16까지 있었죠. 봤죠? 16까지 있었다. 그렇게 있어요. 브랜드마다 다 달라요. 사사키 이런 데는 좀 더 많이 쪼개놨고, 웰라 이런 데도 좀 많이 쪼개놨고, 브랜드들마다 쪼개놓는 기준은 다르지만, 결국에 각 연모제 회사의 마지막 레벨이 가장 밝은 연모제가 되는 거죠. 가장 밝은 연모제가.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럴 수도 있어. 웰라가 예를 들어 15레벨까지 있고 밀본이 13레벨까지 있으면 아 웰라가 명도가 더 높구나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걸 봐야 돼요. 뭐? 차트를 봐야 돼요. 차트의 기준표를 보고 결정해야 돼. 아 여기서는 밀본의 13레벨을 15레벨로 쓰는구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명도에 대해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채도. 고채도로 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명도가 떨어진다 그랬죠. 저채도로 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명도가 올라간다 그랬죠.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럼 염색약에 있어서 채도가 가장 강한 레벨은 몇 레벨인 줄 알아요? 8레벨 정도예요. 8레벨 연모제가 가장 채도가 강합니다. 우리가 염색약 쓰는 거 10, 20, 30, 40, 45, 60 뭐 이렇게 돼 있는 내추럴 브라운, 체스넛 브라운 말고 염색약들 있잖아요. 그 일반의 염색약은 일반적으로 8레벨 정도가 가장 강한 파워를 갖고 있어요. 왜냐? 저명도면 채도는 강하겠지만 색감은 눈에 안 보이겠죠. 고명도면 색감은 보이기 좋겠지만 색의 힘, 채도가 떨어지겠죠. 그럼 채도와 명도 중간 단계에 있는 8레벨 정도가 염색을 했을 때 가장 진하게 먹는 색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미가 애쉬 계열 하고 싶어서 탈색을 한 거라면 덮을 때 8레벨을 기준으로 덮으면 가장 강력하게 덮을 수 있는 거예요. 6레벨로 덮으면 어떻게 돼요? 까매지겠죠, 머리가. 10레벨로 덮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색상이 약하겠죠. 그럼 8레벨 기준으로 잡으면 명도와 채도 둘 다 잡을 수 있다. 기억하면 되게 좋아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요거 세 가지예요. 춘색, 청색, 탁색. 자, 각 색상 중에 채도가 가장 높은 색깔. 옐로우, 오렌지, 레드, 퍼플. 요거 세 개. 자, 레드로 염색하면 잘 빠져요, 안 빠져요? 잘 안 빠져요. 색이 가장 힘이 세서 그래요. 오렌지, 퍼플, 레드, 옐로우. 얘네 세 개는요. 채도가 가장 높은 색이기 때문에 파워가 가장 세요. 이거 파워라고 쓴 거야. 멋있지? 가장 파워가 센 색을 쓰면 다른 색으로 중화하기 좋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렌지, 레드, 퍼플 얘네 딱 봐도 어떻게 좀 기피하잖아. 염색할 때. 고객님이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는 거지. 자, 한색 계열 연모제가 염색약에 힘이 세요? 난색 계열 연모제가 염색약에 힘이 세요? 난색이 세잖아, 딱 봐도. 한색은 뭐야? 블루, 그린. 이런 애들이 우리가 봤을 때 차가운 색깔들 한색이고 난색 뭐가 있어 여기서 오렌지 레드 퍼플 퍼플은 근데 원래 약간 중성색이라고 얘기하는데 약간 청보라 같은 바이올렛은 중성색이고요 퍼플은 난색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기준으로 봐요 바이올렛은 중성색이에요 어느 특정한 색에 치우치지 않거든요 근데 퍼플은 확실히 한색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옐로우 같은 경우가 이제 모발에 있어서 채도가 가장 높은 색, 파워가 가장 센 색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렇게 이걸 정의하고 있어요, 옐로우. 얘는 근데 난색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가장 센 색이에요? 라고 얘기한다면 멜라닌의 특성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사람의 모발에 멜라닌이 무슨 멜라닌이 있어요? 유 멜라닌, 그 다음에 페오 멜라닌이 있죠. 동양 사람들이 많은 멜라닌이 뭐예요? 페오에요? 유멜라닌이에요? 유멜라닌이 많죠. 페오멜라닌이 서양인한테 많죠. 자, 유멜라닌이 어떤 멜라닌이에요? 빨판 오로 봤을 때? 빨강색이 많죠. 그 다음 파란색? 그 다음에? 노란색. 이렇게 많죠. 맞아요? 파란색이 제일 작아요. 파란색이 제일 작아요? 맞아요? 자,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자, 이게 지금 자연모 상태의 모발이에요. 이렇게 쭉 있어요. 10레벨 염색약을 발랐어.
그러면 주황색이 먼저 보일까? 노란색이 먼저 보일까? 주황색이 먼저 보이지. 자연무인 상태에서 레벨 리프팅을 시키면 파란색이 먼저 없어져요. 빨간색과 노란색이 남아요. 그래서 주황이 돼요. 그리고 탈색을 계속 하다 보면 주황색이 날아가서 노란색이 돼요. 노란색이 지긋지긋하게 안 없어져요. 제일 오래 남아있어요. 노란색 없애려면 탈색을 굉장히 오래 계속해야 돼요. 그럼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동양 사람들은 당연히 파란색 색소가 서양인에 비해서 많아요. 서양인에 비해서 파란색 색소가. 왜냐하면 서양인은 머리가 노랗잖아요. 노랗거나 옐로우가 아닌 약간 오렌지 계열의 약간 밝은 모발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블루 색소가 존재하지 않아요. 서양인들에게는. 내가 얘기하는 사람은 머리가 노란, 블론드인 사람들. 그럼 그런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동양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색소가 파란색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빨간색, 그 다음에 노란색 이렇게 갖고 있어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이런 순서대로 모발 안에 색소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염색을 하면 왜 노란기는 지긋지긋하게 빠지지 않을까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중요한 원리예요. 파란색은 염색약 바르자마자 날아가서 주황색으로 변하죠. 왜냐면 모발 안에서 남아있는 색소가 빨간색과 노란색이 남으니까. 파란색은 되게 빨리 날아가요. 왜 빨리 날아갈까요? 이거는 분자의 크기랑 중요한 연관관계가 있어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이 각각의 고유한 크기를 갖고 있는데 파란색의 크기가 요 정도면 빨간색 이거 아니야. 이게 노란색이야. 이렇게 크기가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염색약이 들어와서 야, 나 염색약이야. 나는 이제 지금부터 너네들 다 깨부숴서 없앨 거야 라고 해서 이제 염색약 아이가 침투를 해요. 탈색제가. 그럼 파란색은 덩어리가 크죠. 막 때려요. 그럼 금방 부숴서 없어져요. 그래서 파란색이 먼저 날아가는 거예요. 크기도 크고 덩치가 큰데 약골이야 얘는. 그래서 빨리 부숴서도 없어져. 그래서 애쉬 같은 거 염색했을 때 빨리 빠지는 이유가 파란색 색소 자체가 분자의 크기가 좀 크고 약해 애들이. 그래서 빨리 망가져. 근데 빨간색은 크기도 좀 작은데 약간 운동을 좀 한 친구야. 그래서 약간 얘는 몸도 좀 튼튼해. 그래서 때렸을 때 이제 여러 번 때려야 돼. 여러 번 때려야 죽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크기도 적당히 작고 몸도 튼튼한 아이라서 때려서 죽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얘는. 그래서 빨간색이 빠져나갈 때의 시간이 파란색보다는 좀 더 오래 걸려요. 근데 노란색은 얘는 정말 대단한 친구예요. 작은 고추가 매운 친구죠. 그래서 엄청 분자의 크기가 작은데 심지어 단단해. 생각해봐요. 크기가 작은데 단단해. 그럼 이거를 부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그래서 모발에서 지긋지긋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탈색을 아무리 오래 빼도 얘는 잘 날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주는 그냥 팁인데 만일 탈색을 해서 저렇게 보미처럼 지금 머리가 노란 색깔이 남아있잖아요. 그럼 저 상태에서 저 노란기를 더 잡고 싶잖아. 그러면 탈색약을 강한 걸 쓰는 것보다는 3%나 4.5%나 순환 탈색제로 탈색약의 비율을 예를 들어서 1대 2나 1대 3 정도로 믹싱을 3%랑 해서 시간을 오래 보는 게 더 중요해요. 1대 2나 1대 3 정도로 봐서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왜? 어차피 세게 때려도 얘는 작고 단단해서 잘 안 부서져. 그럼 모발만 상해. 근데 안에 오랫동안 작용을 시키면 얘네들이 흐물흐물흐물 해주면서 이제 부서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노란기를 잡고 싶다면 모발에 데미지가 일단 문제가 생기잖아. 그럼 3%의 산화제 양을 1대 2나 1대 3 정도로 해서 한 3시간 정도 그냥 방치보면 돼요. 머리 안 녹아요. 머리 안 녹아요. 파우더의 양보다 산화제의 양이 많으면 머리 잘 안 녹아요. 절대 잘 안 녹아요. 미국에서 그 발레아주나 이런 거 할 때 탈색 빼면 5시간씩 빼요. 그냥 4.5% 3% 이렇게 발라놓고 안 헹구고 그냥 5시간 동안 계속 덧발라요. 그럼 진짜 깨끗하게 잘 빠져요. 중간에 샴푸하고 이것보다 그냥 계속 방치 보는 게 훨씬 더 색은 잘 빠진단 말이에요. 그 원리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얘는 덩치는 큰 약골. 얘는 적당히 단단한 친구. 얘는 작은 고추가 매운 친구. 그런 친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오렌지, 레드, 퍼플 같은 얘네 세 명의 친구들은
그냥 색의 파워가 강해서 가장 센 친구들이고, 옐로우는 잘 부서지지 않아서, 잘 탈염되지 않아서 강한 친구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는 색의 기준으로 보는 거고, 우리 제가 지금 설명한 건 염색의 기준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색의 기준과 염색의 기준은 달라요. 왜냐면 우리가 쓰는 색 자체가, 염색 자체가 이런 우리가 지금 적는 이런 흰 종이를 기준으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모발이라는 걸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럼 색종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준과. 그래서 이 다음에 설명된 게 이제 청색과 탁색인데, 여러분들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암청색. 요거거든요. 자, 색상을 여러 가지를 섞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똥색이 돼요. 암청색이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하게 매장에서 염색약이 없을 때 염색약을 믹싱을 하잖아요. 그럼 염색약을 믹싱을 했을 때 두 가지, 세 가지 이상 믹싱하면 똥색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1차 색에서 믹싱해서 나온 색이 2차 색이에요. 염색약은 대부분의 2차 색이 다 있어요. 그럼 2차 색에서 2차 색을 믹싱하면 무슨 색깔이 나올까요? 똥색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염색약은 두 가지 이상 색상을 믹싱하는 게 맞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거는 조정색을 사용하는 거예요. 왜? 염색약 일제 안에는 이미 베이스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베이스와 베이스를 믹싱하다 보면 똥색이 될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으로 그게 그거거든요. 브라운을 만드는데, 브라운이 이제 MB가 브라운이에요. MB가 브라운인데, 모발의 명도를 만드는 이 브라운을 만들 때 회사마다 기준이 달라요. 예를 들어 밀본이 파스텔 컬러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동양인의 모발에 가장 명도를 올렸을 때 가장 많이 보여지는 색상이 무슨 색상이라 그랬어요 아까? 주황이죠. 주황 색깔이 가장 먼저 보이죠. 우리가 탈색을 하면. 그러면 주황 색깔을 중화시키기 위한 색상이 뭐예요? 파랑 색깔이죠. 파랑 색깔. 밀본의 브라운은요, 파란 색깔을 기준으로 잡아요. 메인 베이스 커플러가 푸른 색깔이에요. 그래서 머리에 발랐을 때 색이 붉어지지 않아요. 잘. LC에 되게 강해요. LC에. 매트와 LC에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로레알이나 웰라는 이상하게 리프팅 시키면 좀 붉게 나와요. MB 계열 발라보면 좀 붉게 나와요. 왜냐면 얘네들의 베이스는 푸른 색깔이 아니라 브라운과 적색 계열을 기준으로 봐요. 서양인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색이 보색이 자동 보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웰라나 로레알을 잘 쓰려면 블루 색깔 조정색을 잘 써야 돼요. 블루 색깔. 블루를 어느 정도 양을 넣어줄지를 늘 계산을 잘 하면, 웰라는 또 근데 대신에 내가 원하는 색을 되게 다양하게 잘 낼 수 있어요. 근데 밀본은 약간 어려워요. 어느 계열에서? 한색 계열 말고 난색 계열에서. 난색 계열 표현할 때 좀 어려워요. 조정색을 좀 잘 써야 돼요. 근데 밀본 말고 웰라 같은 경우는 붉은색을 표현하기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밀본 써보면 붉은색이 그렇게 막 세지 않아요. 대부분. 붉은색 계열들이 세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 잘 기억하고, 그래서 암청색은 그냥 색 많이 섞으면 똥색 되니까 우리는 적당히 잘 섞자. 조정색을 잘 쓰자.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연모제의 종류로 보면 연모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연모제가 있고요. 세 가지의 연모제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첫 번째, 식물성 연모제. 자, 화장품을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이 되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합성, 식물성, 천연 이 세 가지를 구별할 수 있으면 되게 똑똑하게 고객님들과 상담을 할 수 있어요. 여기 헤나 있어요? 이래요. 저희 매장 헤나 없는데요? 이랬더니 나는 두피가 약해서 헤나 아니면 염색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딱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고객님, 헤나를 쓰시는 것보다 우리가 쓰는 합성 연모제가 훨씬 더 안전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소리 하나, 20년 동안 헤나만 해왔는데.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고객님 아시는 그 헤나는 천연 연모제가 아니라 식물성 연모제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큰 자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어떤 걸까? 자, 천연 연모는 그거예요. 천연 연모제, 천연 화장품 이런 거는, 자, 오늘 제가 화장품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 산속에 갔어요. 그래서 막 올리브를 따고
올리브를 따고 그 막 이런 약초를 막 캤어. 그래서 약초를 갖고 와서 지금 막 염색약에 넣고 절구로 빻아갖고 이렇게 물에다가 이렇게 녹여내. 절구로 빻아갖고 그 다음에 얼굴을 이렇게 붙였어. 그리고 그냥 못 써. 왜? 유통기한이 없으니까. 상하니까. 오늘 바르고 끝났어. 그러면 이거는 천연화 정품이에요. 천연. 말 그대로 염색약도 천연 연모제가 없어요. 다 식물성 연모제라고 표기하거든요.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 천연 연모제로 해나 하려면은요. 이집트나 그리스 가면 진짜 천연으로 해나를 해주거든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해나 그 식물을 빻아서 물에 불려요. 그래서 머리에 바르거나 피부에 붙여서 랩으로 감싼 다음에 한 3일 정도 둬요. 그럼 나와요. 3일 정도. 우리 복숭아 물 드리는 거 똑같아요. 복숭아. 그게 천연이지. 근데 사람들이 천연이라 그러면 되게 착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좋다라고. 근데 화장품 법상 천연 화장품이라고 표기를 못해요. 유통되는 거. 왜? 왜? 유통관리를 위해서 방부제가 들어가고 뭐 조정하기 위해서 인산염이 들어가고 대부분의 클렌징 같은 경우는 계면활성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식물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우리가 아는 헤나처럼 시중에 유통되는 이런 헤나 같은 경우는요 식물성이에요. 왜? 그냥 헤나가 포함되어 있다 라는 거예요. 근데 헤나만 포함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포함된 이 헤나의 성분들이 단시간 내에 모발에 정착이 되기 위해서 금속성 물질과 화합물들이 배합이 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오히려 알레르기 여부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알레르기 여부가. 왜냐?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오디, 오징어 먹물, 헤나 이런 거 다 알레르기 요소가 되게 강한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얘네를 우리가 천연으로 쓰지 않으니까. 합성시키니까. 단시간에 작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식물성과 천연을 잘 구별해야 돼요. 이게 대표적으로 어디서 장난질을 많이 치냐면 비타민에서. 천연 원료를 사용한 식물성 비타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럼 이건 진짜 뭐다? 그냥 100% 말장난이라는 거예요. 왜? 천연. 당연히 천연에서 왔죠. 비타민 만들 때 주로 많이 쓰는 게 뭔지 알아요? 모르죠, 여러분들. 비타민 만들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합성 비타민 만들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뭔지 알아요? 석유. 석유에서 추출 많이 해요. 석유에서. 비타민 만들 때. 합성 비타민 만들 때. 석유에서 많이 추출한단 말이에요. 근데 천연 원료를 사용했다는 건 뭐예요? 식물성에서 비타민을 추출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엄청 소량밖에 못 만들어요. 원료. 그러면 천연 원료로 만든 식물성 비타민이라는 거는 전체 비타민 양에서 식물성 원료가 조금 들어갔다는 거예요. 100% 천연이 아니라는 거죠. 100% 천연 비타민은 제조 자체가 불가능해요. 유통 자체가 불가능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장난에 속으면 안 돼요. 고객님이 아 나는 집에서 안전하게 염색하려고 맨날 헤나만 했었는데 그러면 에이 고객님 이거 식물성인데 이거는 식물성이라는 거는 그냥 헤나 원료가 조금 들어갔다는 거지 100% 천연 헤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두피 사용하셨을 때 알레르기 있을 확률이 더 높다고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염색하시는 분들이 매장에서 염색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이유는 어떤 거냐면 매장에서 염색약을 쓰는 건 우리가 일제히 믹싱해서 작용을 시키고 터칭을 하고 25분, 30분을 방치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집에서 쓰는 것보다 성분 자체가 훨씬 약해요. 근데 집에서는 열 처리를 두는 것도 아니고 되게 단기간에 작용이 돼야 되고 되게 빠르게 고르게 돼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약이 더 독할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이게 그런 게 뭐예요? 버블 샴푸, 버블 염색 이런 거 있잖아요. 버블 염색하고 고객님도 오면 파마 못해요. 머리 완전 다 녹아 있어요. 다 노곤노곤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사용하는 이 금속성 연모제가 이제 주 포인트인데 자 염색약의 색소는 그럼 뭘로 만들까요? 광물에서 추출해요. 다 광물. 니켐, 망간, 마그네슘 이런 데 고유한 색깔들이 있거든요. 금속에. 거기서 다 추출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색상을 추출을 해요? 어디서 추출해요? 금속에서 추출하는 거죠. 여기 화장하는 친구 혜원이가 화장했나? 네가 지금 얼굴에 바른 그 화장품들은 색소 제품들은 다 금속에서 광물에서 추출한 거거든. 그래서 다 피부가 알러지 여부가 생기고 다 피부가 안 좋아지고 하는 거예요. 천연 화장품, 색소 화장품 뭐 있어요? 옛날 조선시대에서 만들던 막 복숭아 따다가 이렇게 말려갖고 막 이렇게 빻아갖고 이렇게
찍어 바르면 그게 천연 화장품이고. 립스틱 뭘로 만드는지 알아요? 립스틱? 콜라겐. 콜라겐 어디서 얻어요? 생선, 돼지 비계. 돼지 비계 이렇게 다 입술 바르고 있는 거야, 맨날. 돼지 비계. 콜라겐. 그럼 화장품들이 그렇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염색약의 색소는 다 금속성 물질들이에요. 박물에서 추출한 거. 그러니까 100% 안전한 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거죠. 금속성 연모제로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이 연모제가 합성 연모제라는 거예요. 자, 일시적 연모제 뭐예요? 뭐 컬러, 스프레이 뭐 이런 거. 반영구적 연모제 뭐예요? 왁싱, 매니큐어 뭐 이런 거. 큐티클에 작용하는 거. 영구적 연모제 뭐예요? 산화연모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장에서 쓰는 일제, 이제 믹싱해서 쓰는 거.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연모제가 알칼리성 산화연모제라는 걸 많이 써요, 제일. 근데 이 알칼리성 산화연모제는 대부분 금속성 연모제다. 염색약에 있어서 알칼리성 산화연모제의 색소가를 뭘로 만든다 그랬어요? 광물로 만든다 얘기했죠.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친한 친구.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는 알칼리성 산화연모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알칼리성 산화연모제의 원리에 대해서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알칼리성 산화연모제라는 건 뭐냐면은요, 말 그대로 알칼리성 산화연모제예요. 알칼리와 산화제가 만나 같이 모발에 작용하는 연모제다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 알칼리성 산화연모제 일제에는 산화염료가 들어있어요. 일제가 이렇게 생겨있으면, 여기 일제예요, 이게. 일제, 아, 진짜 잘 그린다. 그럼 여기에 염료 중간체와 색소 중간체가 이렇게 색소화되어 있어서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암모니아 알칼리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트린트먼트 성분이 될 수 있는 모발 트린트먼트제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에는 발색과 탈색을 담당하는 과산화수소가 있어요. 3%, 6%, 9%. 수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탈색의 힘이 세다라고 느끼시면 돼요.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탈색의 힘이 세진다. 그리고 연모제 성분에서는 중간체, 알칼리제, 산화제 이렇게 돼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염료는 색상, 알칼리제는 말 그대로 모발의 팽윤, 산화제는 말 그대로 탈색, 과 발색을 관리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염색의 동시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흔하게 염색약을 바르면 탈색, 발색, 착색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가장 눈에 띄게 많이 변화되는 건 뭐예요? 탈색. 탈색이 먼저 눈에 띄죠. 염색약 바르면 머리가 색깔이 먼저 밝아지고 색상이 보이죠. 탈색의 힘이 처음에 가장 강력해요. 근데 발색과 착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힘이 너무 탈색이 강하기 때문에 먼저 탈색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왜 염색약의 타임을 25분 풀타임을 봐야 되는지가 이 다음에서 나오는 이 염색의 동시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동시성. 그래서 염색의 동시성은 탈색, 발색, 착색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라고만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산화연모제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염색의 동시성을 같이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제의 암모니아가 뮤프피를 부풀려서 열어지면 연모제의 분자들은 모피질 안으로 들어가 산화제에 들어가 있는 산소가 작용하여 멜라닌 색소를 분화시키며 산화중합 발색으로 연모제의 산소가 결합되어 모발의 색상이 만들어진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일제의 암모니아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무표피를 부풀리는 일이겠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연모제가 알칼리가 들어있대. 근데 알칼리가 무표피를 부풀려서 모발을 팽윤시킨대. 그러면 알칼리가 계속해서 작용이 되면 모발이 계속 팽윤이 일어나고 과팽윤이 되면 데미지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알칼리가 계속 잔유하는 게 좋을까요? 휘발돼서 날아가는 게 좋을까요? 휘발돼서 날아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산화연료제는 암모니아를 쓰는 이유가 그런 휘발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표피 열어줬으면 역할 끝났잖아. 그러면 이제 잘 가시게. 날아가서 잘 가시게.
날아가야 된다. 모표피로 부풀려서 알칼리가 역할이 끝났어. 그럼 모표피 안으로 산화제에 들어가 있는 산소가 작용해서 멜라닌 색소를 파괴하게 시킨대. 산화제에 산소가 다 녹아있죠. 그 3% 6% 9%는 뭐예요? 산화제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이잖아요. 과산화수소 양. 그럼 이 산소들이 들어가서 모발의 멜라닌을 파괴를 막 시켜요. 아까 얘기했던 파란색은 그냥 한 대 빡 치면 다 죽어. 빨간색은 한 세 대 때려. 노란색은 얘 안 죽네 하고 계속 때려. 근데 노란색은 버티고 있어. 난 안 죽는다 이러면서. 그렇게 돼서 탈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과산화수소의 산소의 양은 용액 안에 녹아있는 양으로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럼 작용을 하면 산소가 날아갈까요? 안 날아갈까요? 날아가야죠. 수소와 산소로 만들어진 게 과산화수소잖아요. 과산화수소. 산소가 수소보다 더 많이 녹아있는 거잖아요. 산소가 많이 갖고 있는 아이들을 과산화수소라고 하잖아. 그럼 모발에 침투해서 작용을 막 해. 그럼 에너지를 쓰면 날아갈까? 안 날아갈까?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산소가 날아가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작용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래서 가장 탈색의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일어나지만 과산화수소가 먼저 작용을 했고 과산화수소가 먼저 작용을 해서 날아가서 멜라닌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 뒤에는 탈색과 발색과 착색 순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꼭 늘 타임을 어떻게 봐야 된다? 풀타임을 봐야 돼요. 근데 딱 15분 만에 봤더니 색이 밝아졌어. 헹궈버렸어. 그러면 착색과 발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헹궈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봄이 같이 이렇게 탈색한 머리에 염색약 바르면 막 8분 만에 발색돼서 헹궈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색 안 나와요. 다시 다 샴푸해놓고 보면 그냥 다시 멀쩡한 그 상태로 나와요. 발색과 착색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럼 여기에서 저명도로 갔으면 갈수록 탈색의 성분이 강해질까요? 적어질까요? 당연히 적어지겠죠. 당연히 적어지겠죠. 그래서 톤 다운을 할 때 우리가 산화제를 3%를 쓰는 게 좋다 그래요? 6%를 쓰는 게 좋다 그래요? 3%를 쓰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왜? 탈색에 힘이 많이 필요 없으니까, 톤 다운은. 그냥 톤을 다운 시키면 중요한 거니까, 과산의 수소의 양을 적게 쓰는일수록 좋은 거예요. 9%는 그럼 많이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힘이 세서 탈색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다음에 나오는 게 색소를 분해시키면 산화중합 발색으로 연모제가 산소와 결합이 되어 모발의 색상이 만들어진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과산의 수소는 탈색을 작용시키고 산화염료는 고분자화 시키는 것과 모발을 부풀어 고분자화를 시키는 게 산화염료의 역할이고 알칼리제는 팽륜시켜주는 게 본인의 역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 다음에 도대체 모발의 발색과 착색은 어떻게 되는 건가? 라고 설명을 하는 게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있다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 보면은요. 모발의 색소는 단일 저분자화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작게 모발 안에 존재를 해요. 이렇게 작게. 맨 처음엔 작게 존재를 해요. 어떨 때? 모발에 들어갔을 때. 염료제에 있는 모발의 분자가 처음에는 크기가 엄청 작거든요. 그래서 모발이 팽륜돼서 열렸을 때 이 커져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요. 색소들이. 그래서 자리를 잡아요. 이렇게 다. 그럼 이때까지가 방치 시간이 한 20분 정도가 됐을 때 거예요. 그럼 이 이상으로 계속해서 방치를 보면 25분 풀타임을 보면 얘네들이 단일 저분자화 돼 있다가 고분자화 돼 있어서 서로 이렇게 뭉치면서 크기가 덩어리가 커져요. 그러면 모발 안으로 들어갔던 애들이 서로 만나면서 덩어리가 커지고 덩어리가 커지면 입구보다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빠져나오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져요. 그래서 탈색 모발 같은 경우는 모발이 구멍이 많기 때문에 색의 퇴색 정도가 빠른 거고 이제 일반적으로 건강 모발 같은 경우는 모발의 구멍이 적기 때문에 고분자화 됐을 때 나오지 않아서 색감이 오래 유지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숏타임을 봐서 염색을 하면 우리가 발색이 이루어진다면 착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색의 퇴색이 굉장히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염색은 무조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25분에 풀타임을 봐주는 게 중요해요. 왜? 처음엔 탈색, 두 번째는 발색, 마지막엔 착색으로 이루어지니까. 염색은 그래서 무조건 숏타임 보는 게 좋고 열처리 돌리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그냥 풀타임 보는 게 제일 좋아요. 풀타임 보는 게. 왜냐하면 염색약이 이미 그렇게 작용되게 설계가 돼 있거든요. 열 처리를 전제하지 않는 선에서. 그럼 우리는 이론 이론적인 베이스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면 염색을 진행했을 때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는 작업은 탈색, 발색, 착색 중에서 뭘 이용하는 거예요? 착색, 발색, 탈색 다 쓰는 거예요. 다 쓰는 거예요. 다만 톤업이기 때문에 탈색이 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뭐 여기까지 이론 수업이 들어갈 거고 매 차수마다 거기에 맞는 이론 수업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늘